반갑습니다. 오늘 또 성남로에서 교사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노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총회에서 또 강의할 때 보면은 성남노회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노회는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성남노회에 대한 자랑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성남노회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효과적인 다음 세대 선교 발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와 또 이후에 저희 교회가 조금 이렇게 부흥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된 원리와 그런 것들을 나눠서 같이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남 산성교회 왔을 때에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라고 막 했어요. 야, 전도하면은 문상 줄게 막 이런 식으로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방학 동안에 우리 같이 아침마다 새벽에 축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다가 전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부터는 운동장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아이들은 줄어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 없는 아이들이 다 게임 속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으로 아이들을 만났는데 오히려 더 부흥이 됐어요. 저희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칼빈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이제 39이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19년, 중간에 2년 군대 갔다 온 거 빼고는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꼭 제가 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회 쭉 하면서 이제 마흔이 다 돼가니까 나중에 담임이 되면 어떻게 내가 교회를 이끌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회 철학을 조금 고민하다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보고 아 저는 이거다 딱 이렇게 마음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목회할 때는 이 책의 원리대로 해야겠다 했는데 여기서는 교회의 목적이 다섯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교회의 목적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 부분에 보면 대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부분은 이제 전도에 관련된 부분이고 노란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 그 사람과 저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거를 교제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이제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과 대계명, 핑크색 부분, 핑크색 좋아하시나요? 핫핑크? 전 핫핑크 좋아하는데 핑크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이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주황색 부분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섬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다섯 가지가 교회의 목적이다. 대사명과 대계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교제, 훈련, 예배, 봉사.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 새들백 교회는요 이 다섯 가지의 원리를 놓고 모든 행사를 여기 다섯 가지 안에서 이제 생각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결국엔 이 다섯 가지 안에 계속 들어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90%가 200명 미만의 교회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200명 미만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사례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충분히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아, 저 교회는 정말 교회도 크고 재정도 빵빵하고 사역자도 많고 교사도 많고 또 인재들도 많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충분히 작은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 예. 제가 텐션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TI ENFP거든요. ENFP라서 제가 텐션이 좀 높습니다.
저와 같은 MBTI가 노홍철 씨가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텐션이 높고 말이 빠르면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구나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몰랐는데 지금의 교회에 이제 4년 동안 사역했고 올해 5년째가 됐어요. 근데 여기 교회 와서 제가 포스터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스터 만드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포스터를 4년 동안 150개 만들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제가 지금 오늘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준비해 왔는데 이 모든 영상들 150개 중에서 이제 몇 개만 갖고 왔지만 그 영상들은 100% 핸드폰으로만 촬영했다. 이거를 보시고 그 핸드폰 촬영한 것을 편집한 것도 다 핸드폰으로 했고 컴퓨터로 편집한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저기 교회 가면 좋은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찍어주는 사람도 여러 명 있고 그게 아니라 저는 혼자 다 찍고 혼자 편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이제 외동이라서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직장에 나가시고 혼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지 생각을 하는데 학교 끝나면 집에 일찍 와요. 왜 그러냐면 집에 오면은 아빠가 보고 싶을 때 아빠의 설교 테이프, 옛날에는 이게 테이프로 녹음했잖아요. 설교 테이프 듣고 또 아빠가 보고 싶으면 사진도 보고 또 아빠의 생각이 궁금하면 아빠가 일기를 또 많이 쓰셨거든요. 아빠 일기도 보고 하면서 아빠의 그리운 마음을 아빠가 기록한 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위안을 삼고 위로하고 그렇게 5년, 6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굉장히 우울했어요.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 허탈함, 아, 내가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아버지란 존재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지면 이 사람은 살아갈 존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내가 그랬었는데 라는 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갈 이유를 모른 채 아버지만 그리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남기고 간 기록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인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아,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은 남는구나. 그래서 기록이 죽음보다 강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남시 작은 도서관을 운영했거든요. 거기 보면 1년에 몇 권씩 이렇게 시에서 주기도 하고 해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책의 저자들이 지금 살아계신 저자들도 있지만 죽어서도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저자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핸드폰이 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써 이렇게 많이 기록을 했지만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으로서까지 같이 기록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저는 굉장히 이 기록하는 것을 죽음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과연 마흔까지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마흔이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마흔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막 찍고 더 열심히 기록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혹시나 저도 일찍 죽게 되면은 내 딸들이 나를 그리워할 때 영상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기록을 좀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역자 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사역자가 두 명인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는 파트 전도사님 한 분과 전임인 저 이렇게 딱 둘이 있었어요. 같이 이제 전임 사역자 두 명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에버노트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며 같이 나누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후에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황색 글씨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0명 미만의 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 교제하고 전도한 아이들이 예배까지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3년 동안 제가 중고청을 맡았어요.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한
함께 예배를 드려요. 1시부터 2시까지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2시부터 3시까지는 이제 따로따로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셀 모임이 있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끼리 이렇게 같이 공과를 하고 해서 저희는 중고청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3년 동안 중고청을 맡고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초등부를 맡았어요. 중고청을 3년 동안 맡으면서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2018년인데 배틀그라운드가 한참 인기 있을 때예요. 그리고 카트라이더가 또 인기 있을 때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게임만 하지 말고 우리 진짜 배틀그라운드 하러 가자 해서 하였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원래 조금 더 긴데 오늘 이렇게 강의할 때 조금 줄여서 1분 정도로 다 이렇게 압축해서 어저께 편집하려고 잠도 못 잤어요. 카트라이더도 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많이 하면서 친해졌는데 저희가 또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 봉구차가 스타렉스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간다고 해도 문제예요. 차가 없어서 인원도 제한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찜질방 이벤트도 했습니다. 축구 끝나고 아이들이랑 저기 찜질방에 갔는데 여기가 황금 스파랜드라고 광주에 혹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스파랜드라고 해서 찜질방인데 옥상에는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작은 수영장. 그래서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고 찜질방도 즐길 수 있는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찜질방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서비스로 옥상에 그냥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축구 끝나고 남자들끼리 남자 아이가 하면서 같이 이제 훌라당 벗고 같이 목욕탕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것도 되었습니다. 이런 건 영상을 다 보여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그냥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무비데이에서 교회에서 이제 같이 영화도 보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기도 하고 바베큐 파티나 중고촌 요리대회 같은 것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너는 양식팀, 너는 한식팀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일식팀에서 팀별로 시간 안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갑해가지고 주방을 먼저 쓰는 팀, 또 어떤 팀은 이제 주방을 못 쓰니까 이제 버너나 집에서 브루스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해야 되는 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요리대회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요리입니다. 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은 볼링을 치러 가는데 저희는 이제 11월 달이 되면 내년도 계획안을 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과 임영원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뭘 할까 이런 것들을 짭니다. 우리는 한 달에 마지막 주에는 꼭 놀러 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 잘 안 나오던 아이, 야, 이번 주에 볼링하러 가니까 교회 와. 이렇게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교회 와. 이렇게 하면 안 올 애들인데, 볼링? 이러면 가고도 싶어 하고 이래서 그렇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잘 안 나오던 아이들도 그때는 나오기도 하고, 또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친구들도, 야, 이번에 우리 볼링장 가니까 너 친구 전도해 와.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볼링도 치고 또 여름에는 같이 수영하러 캠프통 아일랜드도 갔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범죄와의 전쟁 같지 않습니까? 다 여기 저희 근처 아는 데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캠프통 아일랜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텐션이 높으셔. 피곤하시지 않나요? 저는 괜찮은데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건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인데 텐션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영상은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보면은 이렇게 그냥 찍는 게 있고 타임레스라고 있어요. 타임레스로 찍으면 빨리 동영상 가잖아요. 그것도 찍고 슬로우 모션도 찍고 해서 일부러 여러 개로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붙이면 저런 식으로 이제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편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거고요. 그 외에는 뭐 베라데이, 이번 공과는 베스킨라빈스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베스킨라빈스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오거리에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갈갑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 이제 선택하기로 이렇게 해서 셀별로 나눠가지고 베라데이 때는 이제 베스킨라빈스 가서 먹고, 또 신과 함께가 아니라 이제 곱창과 함께해서 곱창 먹으러 가고, 저는 이때 곱창을 처음 먹어봤는데 어떤 친구들도 진짜 곱창을 처음 먹어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경험이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안 해봤던 걸
목사님 덕분에 해봤다. 어떤 친구들은 배틀그라운드 아까 그 처음 해본 친구들도 많았고요. 카트라이더도 처음 해봤다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희 교회가 뭐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회비 내라고 해요. 회비 안 내면 못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 정도는 너희가 대라 솔직히. 반은 교회에서 내줄게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재정을 다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먹는 거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교회에서 오늘 비빔면 먹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비빔 파티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짜파구리죠 짜파구리. 네, 짜파구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는 감바스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애들이 요즘 애들은 뭐 감바스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바스가 뭐지 했는데 이때 처음 저도 먹어보기도 하고 또 중고등부나 청년부 중에서 요식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럼 니네들이 조장이 돼서 한번 이거 해봐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찬양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1시간이면 그 1시간 중에 30분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찬양도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찬양팀이 이제 계속 점점 노령화가 될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애 나면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계속 교회 내에서 그런 아이들을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타 교실 또 드럼 너 나중에 5년 후에 뭐 3년 후에 너가 찬양인도 해야 돼. 우리 교회의 드러머가 돼야 돼.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T도 가고요. 1박 2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 탁구장인데 아무도 안 쓰는 그 탁구장을 저희가 핑퐁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따가지고 핑퐁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탁구로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엔 친구 초청 렌치도 있는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등록해가지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중국이 확실히 탁구를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하고 같이 게임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요. 굉장히 웃을 일도 많고요. 애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친밀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목사님이랑 얘기를 할 때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을 보내며 놀아주니까 아이들이 저를 친구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편한 친구처럼. 서스럼 없이 제가 전화해도 안 받는 친구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놀지 않고 전화하면 아 목사님 또 교회 나오라고 하네 또 성경 공부하라고 하네 이러는데 같이 놀고 나면요 친해져가지고 뭘 해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 초청 잔치를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에게 중고등부가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날 친구 초청 렌치로 이렇게 많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벤트를 할 때 애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디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애들한테도 야 전도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벤트를 주고 야 이번 친구 초청 렌치에 블루투스 스피커도 주고 이어폰도 주고 도미노 피자에 엄청 막 이런 거 있을 거니까 친구 데려와 그러면 얘네들도 친구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친구를 데려올 수 있도록 이벤트를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 중심으로 있는 학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어디 어딘지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때 당시 이제 전도 고등래퍼가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따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이제 사물함에다가 이 약봉지를 넣어줬어요. 여기 안에는 약봉지로 돼 있는데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젤리랑 뭐 사탕이랑 이런 거 넣었는데 한참 유행이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저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도안 다운받고 그냥 이름만 바꿔서 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그 아이 친구들 사물함에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교해서 딱 열어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거기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런 이벤트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떴다. 저희 교회 전사님이 떴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따라해야지 해서 목사님도 떴다라고 제가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만들었고 생일 파티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롤러데이라고 해서 롤러스케이트 타러 가기도 하고 또 스케이트 타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계속 기록하고 남기는 이유가 뭐냐면요. 근데 나중에 다른 교회 가서도 이 아이들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맡다가 초등부 맡으면 초등부 아이들이랑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축적해 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스케이트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할 때 한글 파일로 몇월 며칠 얼마 몇 명 갖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놨는데 잘 보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거보다 이게 더 낫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됐고요. 보시다시피 뭐 거창한 편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찍고 노래 넣고 자막 몇 개 넣고 되게 간단해요. 이 정도 편집하려면요 제 생각에는 한 15분이면 끝날 것 같은 정도 이 정도 15분 정도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간단한 건데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꾸준하게 제가 영상 편집하기 전에는 항상 폴더를 만들었어요. 2017년 뭐 중고등부 수련회 그 폴더에 들어가면 사진이 뭐 500개, 뭐 300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외장하드가 점점 늘어나요. 1테라짜리 샀다가, 2테라짜리 샀다가, 4테라짜리 샀다가, 이제는 뭐 나스도 샀다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은 전 USB 외장하드 안 써요. 나스랑 클라우드만 이렇게 쓰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폴더별로 사진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보지도 않으면서 용량만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 1000개의 사진과 100개의 동영상을 하나의 그냥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놔서 이거 하나만 보면은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원본 파일 다 지워버려요.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나면.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데이터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안 움직이는 200장의 사진보다 움직이는 2분짜리 동영상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이제 좀 쉬는 시간으로 제가 아웃백 전도법, 제가 아웃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웃백에 가면서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교회에서도 적용하면 되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감동 포인트,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은 멋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부터 좋아요. 아, 여기 아웃백 하면은 뭔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요. 딱 들어가면요. 바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앞에 매니저님이 딱 이렇게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서 아, 어서 오세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3번 테이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를 안내해줘요. 또 다른 분이. 그 다음에 딱 자리에 앉으면요. 무릎을 딱 꿇어요. 무릎을 꿇고 메뉴판을 갖고 와가지고 어떤 메뉴 그러시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아, 그럼 제 옆에 딱 무릎을 꿇고 메뉴판을 봤는데 저 감동을 먹었어요. 아, 이게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딱 메뉴를 받는 모습들 그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세 번째로는요. 주문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배고프기도 하고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주지 않도록 빵을 줘요. 이 아웃백에 빵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빵이랑 샐러드를 주면서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시나 메인 메뉴도 굉장히 맛있고 그 다음에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답게 딱 가족끼리 모일 수 있게끔 딱 칸막이들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함께 갔을 때 다른 사람 보이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집에 갈 때 뭐 줘요? 빵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감동이에요. 저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빵을 딱 줘가지고 그 빵이 또 집에 식탁에도 있을 수도 있고 냉동실에 넣어놓을 수도 있는데 볼 때마다 아웃백을 간 지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서는 아웃백의 추억이 남아있어요. 아, 이거 엄청나게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걸 쓰면 좋겠다. 교회 오기 전부터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분위기를 보는 거. 아, 교회 좋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안내위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안내위원이 없는 교회는 아이들이 딱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조금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뻘쭘해가지고 저기 뒷좌석에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줘요. 그냥 지금 안녕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를 제대로 해주는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친절한 매니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웨이팅하는 동안 에피타이저. 그냥 10분, 20분 일찍 오면요. 그냥 핸드폰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커피라도 좀 주고 또 음료라도 좀 주고 먹을 거라도 좀 주어서 아이들이 예배 시작 전에 조금 지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예배는 정말로 좋아야 되겠죠.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또 집에 갈 때는 저희는 선물을 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그것을 집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링에다 꽂아줘요. 그럼 그 링에 계속 모을 수 있게 저희가 굿즈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포스터인데 중고청이 같이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달에 한 번 찬양 예배는요 불을 다 끄고 지금 이런 분위기로 만들어요. 원래 평소 때는 불 다 켜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 예배의 저희가 컨셉은 뭐냐, 수련의 날 저녁 예배를 컨셉으로 잡아서 분위기를 다 어둡게 하고 이렇게 노란색 불만 다 켜고 찬양으로만 예배를 드려요. 찬양과 기도만 해요. 한 시간 동안 계속.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같이 대표기도 하는데 반주가 딱 흘러나오면서 아이들이 무선 마이크로 이렇게 주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도하는데 아이들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울어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막 흐느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집밥이 맛있기도 하지만 가끔은 뭐가 필요해요? 외식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조금 컨셉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조명도 되어 있고 해서 아이들이 커피 마시고 싶은 청년은 커피 또는 이제
코코아 먹고 싶은 사람 코코아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인더를 줍니다. 바인더를 주보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빈칸에 넣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눈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써야 돼요.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설교 시간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애들 지루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쓰라고 하면요, 싫어할 것 같은데 더 좋아해요. 왜냐면 지루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뭐라도 하는 게 있어야 덜 지루하고 참여하는 게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말씀 카드라고 해서 말씀의 핵심이 되는 한 구절을 이렇게 제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두꺼운 A4 용지 있잖아요. 그 두꺼운 용지로 저희가 프린트해서 잘라주면요, 명암처럼 약간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갖고 와서 한 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버리지 말고 링에다 꽂을 수 있게끔 저희가 펀치를 뚫어가지고 링이랑 같이 주거든요. 그럼 매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재미도 있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말씀 암송 대회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보에는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보는 그냥 뭐 순서, 오늘 예배 순서가 뭐고 공지사항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기 때문에 주보가 항상 달라요. 주보가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똑같으면 지루하니까. 제가 ENFP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복적인 걸 되게 싫어해요. 새로운 걸 늘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쓸모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따서 주보에다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 캘리그라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DM을 보내요. 혹시 저희 교회에 쓰려고 하는데 써도 되냐 여쭤보니까 써도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에 있는 캘리그라피는 매주 바꾸는데 설교 주제랑 같은 걸로 일부러 찾으려고 해서 저 에버노트에는 캘리그라피가 200개가 넘게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거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걸 다 골라놓고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 설교 주제에 맞는 거 제가 모아놓은 그 200개 중에서 이게 좀 그래도 오늘 설교랑 비슷하네 주제가 맞는 것을 이렇게 골라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찬양이 나올 때도 있고요. 행사가 있고 저희 교회는 그리고 이렇게 QR코드에 페이스북 페이지랑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단톡방 안 써요. 왜냐하면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교회 한번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단톡방에 초대하면 나가버리거든요. 누가 나가면 다른 애들도 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오픈 채팅방은 저희가 비밀번호를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려면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단톡방과 오픈 채팅방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애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평일에도 계속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에는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을 저한테 추천해주면 제가 그 앨범 CD 자켓이랑 은혜 받은 그 구간이 어디냐 가사를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거를 영상을 제가 틀어줘요. 그래서 누가 이 추천 CCM 이거는 매주 달라지는데 이 아이가 걸렸으면 이제는 끝나고 나면 이 아이가 다른 아이를 지목하면 그 지목한 아이가 저한테 일주일 동안 찬양을 막 찾아요. 나름대로 듣고 저한테 알려주면은 매주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여기 보면 이제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예배 여기 번호가 있거든요. 1번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저희가 예배 다 끝나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막 돌려요. 그래서 번호를 딱 뽑으면 이 주부의 자기 번호가 걸린 사람이 선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아이들한테 뭐 500원짜리 초콜릿을 다 줬는데 그거보다 그냥 한 사람 앞에 이 행운권으로 5,000원짜리를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컨셉을 또 바꿔서 매년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주부입니다. 이거 주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때는 이제 영화에 관련된 걸로 이제 서론에 제가 얘기했고 여기 중간에 이제 빈칸들을 채워 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나 아까 똑같고 자 이게 이제 행운권입니다. 행운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운권인데 저희가 2,000원 선에서 줍니다. 너무 많이 안 주고 한 2,000원 선에서 주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요거 뒤에 저희 교회 보면은 뒤편에 이거를 제가 많이 프린트 해놨어요. 그래서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하고 싶은 거기 언제든지 써가지고 줄 수 있게끔 이것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생일 맞이하면은 옛날에는 뭐 문상을 주고 했는데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이한테 주고 읽어주고 햄버거 쿠폰을 카톡으로 보내주곤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PPT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보 캘리그라피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그럼 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라 해서 성경을 주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추천 CGM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3분 너무 기니까 1분 미리 듣기 또는 2분 미리 듣기 해요. 많이 보여주진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운권 추천입니다. 행운권 추천. 이거 걸리면 그 친구 오늘 이거 받아가는 거예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줍니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페이송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했고요. 자, 이렇게 성경 골든벨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양화진 탐방도 같이 갔습니다. 지금 앞에 거는 대부분 노는 거 위주였잖아요. 신앙적인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좀 채워주고 싶어서 경험하게 하고 싶어서 양화진 탐방도 같이 갔고 야타 광장에서 전도도 같이 했습니다. 노방전도. 1년에 저희가 두 차례씩 하고 있거든요. 노방전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입니다. 야,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받을 구원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다 때가 있다. 구원받을 만한 때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도 1년에 두 차례씩 율동공원에 가서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10분간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쉬세요. 네.